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라고 제안해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.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협치에 큰 의미가 있지만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.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진표 의장의 미국 방문은 4월 전후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속한 시일 안에 대규모 방미 의원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하겠습니다. 대통령실은 김 의장에게 공군 1호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권 관계자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공군 1호기는 국가의 재산이라며 국익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때도 김 의장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1호기를 써도 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. 다만 1호기 활용에 필요한 비용이 문제입니다. 한 정부 관계자는 1호기가 한번 움직이면 유류비와 관제시설, 공항 이용료를 포함해 수십억 원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비용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